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다음 디자인입니다. 자, 이거는 상의로도 입을 수 있고 한 벌로 입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바지는 그냥 기본 바지예요. 앞에 살짝 주름이 들어가 있고 허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힙허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어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허리를 적어도 5cm는 쳐야 되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할 거는 지금 상의거든요. 지금 이 디자인이 지금 딱 입으면 두께가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컬렉션, 국외 컬렉션에 나오는 옷인데 지금 이 컬러가 지금 우리 의상학과 쪽에서는 이거를 하이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 위쪽으로 이렇게 몸판하고 같이 그 패턴이 떠져요. 이런 컬러는. 그리고 여기에 다트가 지금 하나 있어서 다트 매니플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심플한데요.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앞에가 여기가 터져 있고요. 지퍼가 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쪽에 지금 여기 이그 박힌 자국이 있는데요. 단추, 속단추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거든요. 박힌 곳이. 그래서 지퍼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와서 소매가 여기에서 지금 끊겼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옷이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진짜 그냥 일자 소매를 다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소매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소매로 달리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길이는 되게 짧아요. 엉덩이 최대 돌출점에서 위로 올라온 길이에요. 그래서 한 55, 53, 요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만들어서, 바지하고 한 벌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커트에다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컬렉션에 나오는 디자인이라 보통 보시면 컬렉션에 나오는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복잡한 것도 많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패턴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길이 먼저 놓을게요. 길이를 제가 55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길이 대입하세요. 55. 그다음에 자, 여기 품은 얘를 먼저 그려놓고 제가 볼게요. 여기 어깨는 적어도 20은 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샘플도 옷이 좀큰 편이라 20. 자, 제가 18만 해볼게요. 18cm. 이렇게 하고 요거를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팔 둘레를 제가 여기에서 바로 그냥 그려볼게요. 자, 21cm. 이렇게 놓으시고 요 점을 직각으로 해서 밑단하고 그려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요. 밑에가 약간 큰것 같거든요. 자, 1.5cm 내서 요거랑 연결할게요. 하고 밑에 0.5cm 올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곡선으로 연결해 주시고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게 21cm. 자, 목 갈게요. 목은 저 목은 조금 파여서요. 제가 4cm를 옆목을 팔게요. 그다음에 복사하실 때 여기 위에가 하이넥이라서 위에 그 여유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목을 올릴 건데요. 요 선에서 제가 5cm를 올릴게요. 적어도 5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저 칼라가. 이렇게 올리시고. 자, 요 점하고. 되도록이면 어깨까지 이렇게. 여기 더 오시지는 말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뒷목은. 이거를 제가 그냥 쓸게요. 이 라인을. 여기를 1에서 1.5cm 정도 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더 파셔도 되고, 덜 파셔도 되고. 안 파면 머리에 닿는 거고요. 파시면 머리에 조금 덜 닿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여기를 먼저 많이 내려놓으면 여기가 뾰족해져서 앞판하고 뒷판하고 여기를 연결했을 때 여기가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여기 어깨에 1cm 다트가 있는 걸 제가 그냥 썼어요. 그래서 여기가 19cm 내신 거랑 똑같은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앞에 가겠습니다. 자, 앞판 하겠습니다. 자, 앞판은 하기 전에 지금 이 다트가 어깨 다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어깨 다트가 여기에서 일부러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다트가 이쪽으로 먼저 이동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다트를 만들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기본에 여기 다트 있으니까 이쪽으로 매니플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좀더 여러분들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제가 이거를 임의로 좀 잘라야 될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이동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6cm 와보세요. 거의 2등분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를 제가 접고, 자, 이거를 자를게요. 이거 자르고, 얘를 그냥 접겠습니다. 밑에 거를 접어서, 보면 다트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거를 테이프로 좀 붙이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길이 뒷판에 옆선 길이를 재서 놓으세요. 자, 저는 32.2cm, 4cm였거든요. 32.4.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어깨 보세요. 자, 어깨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19cm.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그려놓으시고, 여기가 앞판보다 1cm 작게 19cm 높고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직각으로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하시고, 1.5cm 내고, 0.5cm 올리고, 앞판에 1.5cm 내고, 이렇게 해서 밑단 연결. 이렇게. 자, 옆선하고 이렇게 연결하시고, 여기 곡선 처리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자, 19cm 표시하세요. 거의 같은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칼라 갈 건데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앞에 못 갈게요. 자, 여기 옆목을 4cm를 제가 팠어요. 제가 파는 걸 까먹고 그냥 해가지고 4cm 파시고, 그 다음에 이 옆목점을, 베이직 패턴의 옆목점을 기준으로 해서 5cm를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센터 프론트 라인을 위에까지 이렇게 올리시고요. 이 5cm 선, 요 선에서 3.5cm를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9.5cm가 저는 잡힙니다.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죠. 여기 목둘레가 틀리니까, 그죠? 자, 이거를 S모드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세요.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연결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어깨가 정점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네, 제가 어깨가 살짝 지나거든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훅. 네, 이게 너무 훅 꺾여서 저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요. 많이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칼라 라인이 더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샘플은 지금 좀 많이 훅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를 많이 쳐낸 것 같아요. 제가 이 선 말고 이 선을 쳐볼게요. 써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1.5cm는 여민분입니다. 여기는 3cm 제가 준 거고 얘가 센터 프론트 라인이 얘라서 지퍼는 아마 지퍼가 이 선에 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여며지겠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목을 많이 제가 좀 안으로 많이 넣어서 뒷판도 그래도 여기를 좀 많이 넣어볼게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얘도 여기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뜨는 공간이 작겠죠. 이렇게 줄여놓으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골선. 뒷판, 네, 골선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판은, 자, 센터 프론트 라인.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소매 재단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뒷판을 21cm 했네요. 얘를 20cm 할게요. 네, 여기 큰 차이는 안 나는데. 0.7 정도 차이 나네요. 뒷판, 여기가 뒷판보다 1cm 작게 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네, 여기는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네, 여기는 거의 같아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소매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중심선 선이 뒤쪽에 있어서 중심선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 위에 제가 1cm만 떨어질게요. 보시고 자, 여기가 프론트, 여기가 100입니다. 그 다음에, 자, 소매 길이는 58 쓸 거고요. 자, 드롭된 게, 드롭된 사이즈가, 네, 19cm 거든요. 여기에서 19를 뺄게요. 그러면, 58에서 마이너스 19. 그러면 39cm입니다. 자, 여기에서 39cm 39cm 하시고요. 자, 앞판이
20cm 직선입니다. 뒷판이 21cm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41cm고 자, 팔 둘레가 이게 생각보다 조금 넓은데요. 안에도 30은 써야 될 것 같거든요. 32를 쓸게요. 그러면 41에서 32를 빼고 41에서 마이너스 32 그러면 9cm 나누기 2 그러면 4.5cm를 양쪽에서 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21에서 4.5cm 빼고 자, 여기는 20에서 4.5cm 빼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양쪽으로 0.5, 0.5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센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단은 들어갔을 겁니다. 안단은 얘가 이렇게 붙여진 상태면 아마 이 곡 시작, 곡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끼워질 거예요. 이렇게 뒤에도 안단이 있을 거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얘가 안단이 조금 넓어야 돼요. 이 폭이 그래야지 이 칼라를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심지는 이 칼라는 심지를 그 겉감하고 안단하고 다 심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심지는 여기 위에만 붙여도 되고요. 원단이 두꺼운 경우에는 밑에는 안 붙여도 괜찮아요. 이 칼라는. 그리고 이거 원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본도 원단으로 하면 이 핏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도 원단 있으시면 본도 원단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패턴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